주님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들이 썬데이 스쿨 티처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티처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바르고 정확한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고 주님 안에서 잘 양육시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도록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티처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김경환 목사님께서 직접 교제하시면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 때문에 훌륭한 티처들이 양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썬데이 스쿨 학생들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티처 자신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 썬데이 스쿨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자신들이 배운 대로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배운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름 캠프를 잘 인도하여 좋은 열매를 주님께 드린 티처들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김경원 목사님이 티처들과 2박 3일 여행을 하시며 사랑으로 교제하시고 성경적 훈련을 통하여 티처들에게 새로운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여행에 동참한 티처들은 좋은 사랑의 교제와 훈련을 통해 새로운 자세로 주님의 순수한 사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선한 간증들을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배교의 시대에 한인교회나 한국교회들은 마귀의 락뮤직을 교회에서 찬양이라는 이름하에 청소년들을 미혹해서 타락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은 한국교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성경적인 썬데이 스쿨을 통해서 어렸을 때 바른 말씀으로 구원시켜 순수한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고 부패한 한국교회들이 개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